나의 병어가 여러분들과 함께 앉읍시다. 어제 본문에 또 중요한 자료 하나를 빠뜨리는 게 있어서 그거마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토, 이 과학자들은 이게 내가 할수 없이 내가 과학, 불교, 과학 수행을 얘기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용어를 안쓸 수가 없고 또한 기존의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것도 토대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 과거 몇천 년 전에는 과학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뭐 기가 어떠니, 동맥이었더니 인맥이었더니 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게 과학들이 다 밝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한 상태에서 아뭐 기가 맞니 안 맞니 이러면 이제는 뒤처지는 거거든. 그래서 과학의 수행자라면 각자라면 과학을 뛰어넘는 지혜의 과학. 응? 과학은 지식이, 지금 과학자들은 지식의 과학이잖아? 이 지식의 과학을 뛰어넘은 지혜의 과학이 나와야 돼. 그래서, 아, 이거 지식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구나, 다가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인간의 몸속에는 지식만 가지고 파헤칠 수 없는 부분이 있구나. 반드시 수행을 통해서만 그 길에 다다를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과학자들이 보여줘야 되고, 그걸 드러내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득불 지금까지의 많은 세월 동안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것들을 최근 것을 내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아, 이 사람들은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지금. 나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벌어지지 않았다면, 변하지 않았다면, 알지 못했다면, 느끼지 못했다면, 저 과학의 설명이 뭔지를 몰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지. 근데 나의 몸에서 변화를 일으켰고, 내가 느끼고 왔는 것들은, 아, 이거, 이런 현상인데, 과학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또는 어디까지 밝혀냈을까? 이것들을 내가 알고 싶으니까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면 아, 이 과학들도 아네. 아, 이 과학을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과학이 깊이 들어와 있구나.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세포, 생명, 의식의 구조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대해서 많이 밝혀졌구나. 근데 아,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구나. 이걸 못 넘어섰구나. 이것까지 내가 다 아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분야가 얼마나 많아. 인체 하나만 놓고도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 그 많은 분야를 통틀어서 나는 깨달았단 말이야. 어떤 과학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뇌에 대한 과학을 해서 논문을 썼다, 노벨상을 받았다, 또는 뭐 정형외과 쪽으로 들어가서 노벨상을 받았다, 응? 외과로 들어가서 받았다, 뇌과로 들어가서 받았다, 뭐 총망라 다 해서 몸에서 벌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몸에서 벌어진 건 내가 다 체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용어를 아 이렇게 말을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구나 하고 아는 거야. 그래서 저 어떤 과학자 하나가 미토콘토리아라는 말은 이 과학 세계에서는 거의 다 생명과학 쪽에서는 다 통용되어 있는 용어예요. 미토콘토리아. 마지막 세포가 포도당을 만나가지고 산소하고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과정. 그 세포 최말단이거든. 그 미토콘토리아에서 산소와 포도당이 만나가지고 에너지를 유발시키는 과정. 근데 미토콘토리아도 같은 세포야.
그 세포가 밑으로 컨트롤해서 어떤 작용을 해서 왜 사람의 병을 만드는가 또는 사람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을 소위 말하는 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그러니까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 에너지 세포가 어떤 뭘 조건을 맞춰줘 어떻게 조건을 맞춰줘야 좋은 에너지가 나오고 잘못 맞추면 거기서 활성산소가 나온다는 그 논문을 과학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야. 벌써 밝혔다는 거야. 내가 늘 산소 얘기하듯이 그 산소가 바로 직결됐다는 거야. 이것을 보자는 거지. 자, 한번 보여줄까요? 자, 보세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활성산소가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이 모든 질병의 근원이 염증이고, 그 염증의 근원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 활성산소를 없애라, 유산소 운동이니, 무산소 운동이니 얘기 많이 하잖아. 그 활성산소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되는가. 지금 결국 우리도 수영도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안 만들어내는가, 또 만들어낸 활성산소를 어떻게 삭제시키는가, 소멸시키는가, 이거 지금 수영하고 있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수영자들도 필히 알아둬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어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했는데 아침에 합니다. 자, 자네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갈까?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요건 뭐 이런 내용이다 하는 걸 보시면 되고, 저쪽 미토콘드리아 세포에서 저산소 쪽 유발인자. 이 말은 뭐냐면, 산소가 적게 들어왔을 때도, 들어왔을 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유발시킬 때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산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활성산소다 이 말이야. 산소가 적게 들어왔을 때, 에너지를 유발시키면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이 활성산소인데 이것이 지나치면 세포가 변형돼 가지고 암으로 유발되는 거야. 자, 그 과정들 조금 설명을 해줄까? 네. 그래서 아래쪽 그 회색 부분 5에서 100까지 정도 사이가 세포 분압이, 세포 내에 산소 분압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5 미만으로 있는 ROS라고 하는 부분이 ROS가 활성산소의 농도 얘기하는 단어예요.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100 이하 넘어서 산소 분압의 상태가 100 이상을 넘어섰을 때 지나치게 높을 때에도 활성산소가 생긴다라고 하는 저기서 분압 얘기 나오죠. 이게 분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 또 넘어가고. 정리를 하면, 세포가 매우 심각한 저산소 상태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시에, 미토콘드리아는 지속적인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성산소형 유발 분자를 발현하게 됩니다. 또한 산소가 불필요한 코골론 대사를 일으키게 되고, 세포 자연으로 감소되어 혈관이 새로 생성하면서 다음 활성화합니다. 그러니까 암 덩어리에도 그 혈관이 나와 있지. 암 덩어리, 그것만 그런 걸 만든다는 얘기. 그래서 저 활성산, 저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것을 활성산소를 유발시키지 않으려면 적정량의 분압을 유지해 줘야 된다. 딱 그게 이제 포인트거든.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한테 묻는, 그럼 분압은 어떻게 만들어주나? 들어오죠. 저것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원인이 저산소 때문에 그렇다. 즉 분압이 낮아서 그렇다. 자, 그렇다면 그 분압을 맞춰주는 데는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가? 이거잖아. 이거를 과학자들이 까지 밝혀줘야 되는데, 원인이 나왔으면은 대체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 병이 나왔으면 약이 나와야 되잖아. 활성산, 분압이 낮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분화분 왜 낮았는가? 이 과학, 이 논문 자체를 논문 과학자들 쭉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까지는 다 이렇게 밝혀냈어. 소위 말해 모든 질병이 그러니 염증이다. 염증이 그러는 활성산소였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었다. 여기까지 이제 과학자야. 봐라.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졌다. 여기까지가 그 만들어지는 원인이 분압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요거야. 그럼 분압은 왜 낮았나? 우리는 애초 태어날 때부터 분압을 낮게 태어났나?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태어나서 이 필요한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인체의 본질, 본성은, 우리의 본질은 적정량의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끝없이 흥분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없지? 끝없이. 그때는 뼈가, 근육이 굳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 계속 쭉쭉쭉쭉 인체가 커가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니까 인체가 커가면서 계속 흥분을 키우고 있었어, 몸통을. 이게 잘 컸지. 근데 이게 잘 커 올라가다가 어린 아이들도 요즘은 잘못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 몸을 경직시키고 놀래기나 음식이 잘못 들어가면 몸이 경직해요. 몸을 딱 경직시켜서 호흡신경에 딱 걸리는 순간 그 아이는 바로 아토피로 가. 아토피의 주요 원인이 경직이에요. 산소 분압이 떨어져서 그래. 이거 해결 못 하잖아, 지금 이제 아토피 해결.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해. 산소 분압을 높여주는 거야. 근데 산소 분압을 높이려니까 여기도 콧구멍에서 호수 집행할 거야, 어쩌할 거야. 안 돼. 결국 얘가 양쪽, 양껏 벌렸다 오므렸다 풍족한 산소를, 자기 몸에 맞는 풍족한 산소를 마실 수 있도록 호흡, 근육, 신경들 다 살려서 벌렸다 오므렸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 못 하는 거야. 이건 약으로도 안 돼. 아주 무서운 병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산소가, 산소 분압이 아주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 수행자의 몸은 각양각색이, 여러분의 몸도 각양각색이, 나 역시도 이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몸이 정말 다양화되어 있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석구석 사람에 따라서 단절되어 있는 부위가, 함몰되어 있는 부위가, 죽어있는 신경이, 굳어있는 부위가 각양각색 다 다르구나 를 깨달은 거예요. 나 같으면 이것도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깨달았는데, 나 같으면 이제 나를 보면 나의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아는 거니까, 나의 경험을 보면 내가 유독 양 발목 아래쪽이 고통스러웠어. 유독. 그리고 특히 오른쪽이 유독 신경들이 많이 단절돼 있고 굳어 있었어. 이 발목 쪽으로 그 굳어 있는 그 부위가 평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근데 그 고통스러움이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고 뭔가 답답증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이 평생을 달고 살았는데 왜 그런지를 몰랐어. 근데 최근에서야 오열을 하면서 압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나의 세포를, 자신의 세포를 혹사시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장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잠복된 채 숨어 있으면서 그것이 응? 병이 돼가지고 계속 자기 기능을 못한 채 살아오고 있었던 거, 빌붙어서. 왜 그러냐를 유추해 보니까 왜 발목이 이렇게 답답했고 발이 통증이 이렇게 늘 응? 둔탁한 채 살아왔는가를 보니 좀 서글픈 얘기인데, 10살 때 내가 머슴살이를 했어. 한번 얘기한 적 있지. 10살 때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머니가 나 입이라도 굶지 말라고 부잣집에 보냈지. 근데 거기 가서 뭐 양아들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일하러 갔으니까 머슴이지. 이거 뭐 세경도 안 받고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응? 살기 위해서 머슴살이를 했는데, 이런 봄에 2월달에 3월달 되면, 이제 옛날 초에는 모내기 하기 위해서 퇴비를 바지기 짊어지고 내잖아. 근데 그거를 바지기를 짊어지고, 10살 때 짊어지고, 논에 들어가서 이제 면발 붙고 들어가서 퇴비 붙고 나오고, 이거를 내가 매일 했어요. 근데 그 물 속에 그 얼음이 일어있는 그 물을 툭툭 깨고 면발로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 사이에 내 발목 이것이 세포가 동상이 걸렸던가 봐. 그래서 이후로 그 동상 걸려서 엄청 고통을 받았어. 고름이 질질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평생 날 달고 간 거야. 이번에, 요 최근에 이것을 알아채려는 순간 막 오열을 하지 않아요? 내 세포가 그때 그 상처를 입었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 목 쪽으로. 이제 광산이라다 여기 한번 내가 다쳤어요. 어깨를 이쪽으로. 이것이 속에서 잠복된 채 함몰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계속 팔이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테니스를 많이 쳐서 그런가?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광산에서 일하다가 이 뭐 이쪽 한번 다치는 바람에 이것이 안에서 꽉 틀어지고 신경 다친 채 틀어지고 있다가 입원해서 이걸 열면서 이걸 느끼는 거예요. 아, 신경이 죽어졌구나. 그러면서 또 오열을 합니다. 이 부위가 꽉 막혀가지고 열릴 때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안 열리나, 이거 열리려고 그러면 이게 놔줘야 되는데 왜 안 열리지 하고 추적해 들어가니까, 요것도 광산 일하면서 놈이 그 탄가루로 탁 맞아가지고 이 안에 뼈를 다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에서 이게 안 놔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여러분, 특히 수행자 여러분들이 각각 처해져 있는 삶이, 살아온 삶이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한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달라졌기 때문에 죽어있는, 함몰되어 있는, 굳어있는, 기능이 죽어있는 부위들이 각각 다 다를 거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능들을 모두 다 살려내야만 된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굳어있는 그 직업 환경에 의해서 굳어있는 신경, 굳어있는 근육이라면 몽땅 다 살려야 된다. 그것이 다 살려내야만이 전 기능이 회복돼서 의식까지, 세포까지 환골탈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것. 그러니까 이 수행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를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정말 어렵겠구나. 이제 몇몇 제자들은 그러지. 스승님 정말 어려워요. 이거 사람들 따라오겠어요? 네가 따라왔잖아. 스승님 이거 정말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갔어요? 네 따라오고 있잖아. 느껴야만이, 그 경계에 부딪혀야만이
서성이 보이고 그 경계에 부딪혀야만이 자신의 몸이 얼마나 굳어 있는지를 보이게 되고 그 관을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 세계가 보이고 그 의식을 벗어 던져서 허공의 평화의 길로 돌아와야 평화를 느낄 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틈을, 그 관을 통과하지 못해놓고 그저 이론으로 도를 얻었느냐, 부처가 되었느냐, 혹세무민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매 법문 때마다 좀 법사 여러분들한테는 믿게 보일지는 몰라도 내가 진리이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세상에 어느 도인이 세포가 저렇게 미토콘드리아가 골마 터져서 활성산소를 유발시키며 어? 다른 암적인 세포, 다른 세포로 만들어서 병으로 죽어가는 법사가, 각자가 세상 어디에 있었나? 온 세포에 고름이 둘둘둘 뛰어서 죽은 세포가 여기서 저기 툭툭 붉어져서 콜콜로 기침이 나고 팔자처럼 아주 그냥 선명하게 그린 채 법을 외치며 죽어간 각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었나? 도인이 자신의 의식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어간 도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이제 세상이 워낙 과학으로 밝다 보니까 저렇게 과학자들이 지금 따라오면서 다 밝혀버리잖아. 도를 읽은 사람의 머리 뇌파는 어떻다? 이제 요거 나를 만나면 과학자들은 바로 이제 나와. 아직 도를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뇌파를 측정할 수가 없어서 모델이 없으니까. 아, 수행자가 많지 않느냐? 그것도 수행자가 지금 각자 아니잖아. 수행자들이 세포가 일반 사람보다 나을 것 같아? 물어보자.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맑고 청정한 산 속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고요히 산새 소리 듣고 물새 소리 들으며 수행하는 정진하는 수행자의 세포가 좋을까요? 아니면 일생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포가 건강할까요? 어느 것이 건강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물 좋고 공기 좋은 산 속에서 새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번뇌와 떨쳐버리고 고요히 자연 속에 사는 그 자연인이 세포가 더 건강하죠. 그렇죠? 반대야. 어찌하냐고? 아직 해봐. 세포가 건강하면 수명이 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말이지 배낭 짊어지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즐기는 사람도 수명이 90, 100이야. 돈 잘 쓰고 잘 먹고 그냥 사는 사람도 수명 좋은 약 먹고 견디면 100살 넘게 살아. 근데 산 속에서 수행한 사람들 전부 70, 80 다 죽잖아 지금. 그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사는데. 왜 그럴까?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해서 수행한다고 꽉 닫아놓고 산소를 많이 못 받아들여서 안에서는 이 속에 공기 속에 산소가 아무리 많으면 뭐라노?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거 찾아봐라. 22% 됐을 때가 아까 그 나와있지. 바깥에 자연의 산소가 아무리 포화도가 높아도 빨아들이는 이 몸이 육신이 분압이 낮아버리면 활성산소 유발시킵니다. 자, 보가 21%일 때 산소 분압은
159.6mmHg이고 1% 딱 올라갔을 때 산소 분압은 167.2mmHg다. 다시 말해 1%가 높아지면 산소 분압은 7.6mmHg가 높아진다. 1%일 때. 자, 그럼 1회 호흡을 약 500ml를 보고 1번 호흡수를 20회로 봤을 때 일반인들 하면 하루는 28,800회 호흡을 한다. 1년을 하면 80년을 하면 4억 2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1회 호흡을 1000ml로 하고 호흡 횟수를 반으로 줄면 줄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호흡수를 줄인다는 것은 호흡수를 줄인다는 것은 한 번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분압이 많이 빨아당기기 때문에 분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는 높은 분압을 원해. 호흡 횟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높은 분압을 원하는 거야. 얘가 이 높은 분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가슴통이 커야 돼. 폐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폐포가 크기 위해서는 가슴통이 커야 돼. 그래서 양질의 산소를 쭉쭉 빨아들여줘야 분압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 수영자들이 깊은 산 속에 좋은 공기 속에 이 뭐 도시에는 20.98%밖에 안 된다 치지만 산 속에 딱 들어가면 22, 23 되는 데가 많아. 만약에 같은데 지하실 들어가면 19%야, 19%, 18%야. 자, 20%대에 있는 도시 생활을 하다가 산 속에 23%대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 3%가 높아졌어. 이 3%가 말이지 세포를 얼마나 활성화시킨 줄 알아? 계산으로 나오면 딱 나오게 돼 있어. 인도 순례할 때 여러분 염축산 기억나시나? 많은 수행자들이 아란존자부터 시작해서 스카무리부터 시작해서 가스법까지 10대 제 모두가 다 염축산에서 수행했던 이유를 여기서 나오잖아. 경마라 그 산소 풀어다지 어떻게 나왔어요? 금기 때인데도 22.7%가 나왔다. 이거 동영상 촬영할 때 그 촬영했는데 보여줘라. 22.7%인가 그래. 금기 때. 만약 우기가 지난다면 많은 숲들이 형성됐을 때 약 23%, 24% 가까이 올라가셨을 것이다. 24%까지 만약에 올라갔다면 한번 그 석가모니는 벌써 깨닫고도 거기 올라가서 수영을 했으니까 깨닫고도 또 올라가서 계속 수영을 했거든. 보림을 했다 이 말이야. 나처럼 폐가 호흡 이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 여기 거기 올라가서 자수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한번 빨아들일 때 500cc를 빨아들일 때 하고 한번 빨아들일 때 1000cc를 빨아들일 수 있는 폐를 키웠을 때 거기서 수영을 한번 해봐요. 계산을 하면 나오지. 그렇게 해서 몇 달만 거기서 수영을 하면 세포들이 왕성하게 분열을 일으켜서 병든 세포들을 싹 제거합니다. 욕수성 갔다 내려오면 이제 어찌 됐겠나. 이렇게 해서 내려왔을 거 아니야. 이것이 법의 증명이야. 그러니까 그 어른이 앉아서 수행했던 장기간 수행했던 곳곳에 모두 산소는 22%가 다 넘어갔다. 이분이 이번에 인도 순례길 다 드러났잖아 그거. 이렇게 그때는 석가모니 때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겠지. 그러니까 나는 이걸 벌써 감잡은 거야. 거리 앉아서 수행했던 곳이면 반드시 산소 포화도가 높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벌써 알았잖아. 알고 측정기 갖고 간 거야. 영축선에 측정기 갖고 간 사람은 아마 인도 순례에서 역사상 나뿐인 거야. 이렇게
인간의 몸은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것이야. 자, 또 이제 과학자들이 뭐 밝히는 것 같아? 분명, 이제 예고편이다. 예언하는 거야. 이제 이걸 두고 예언이라고 하는 거지. 분명 과학자들은 저 사회에서 생활했을 때 질병이 어떻게 치유가 되고, 사회에 사는 사람이 또 공기가, 산소 포화도가 높은 사람 쪽에 사는 사람이 수명이 어떻게 길어지더라, 그 원리가 분압이었더라, 또 사회에 살면 그 무중력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인체가 더 이완이 돼서, 이완이 되면 당연히 흉부가 커진단 말이야. 경직이 풀리니까. 사회 바다에 뚝 뜨면 몸이 뚝 뜨게 돼 있어. 몸이 물 위에 딱 뜨면 의식은 모든 힘을 다 놔버려. 실험을 해볼까? 요거 지금 우리 내가 만들어 놨잖아. 곧 만들어지면. 사회와 똑같은 조건을 내가 만든단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물 위에 딱 뜨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인간은? 안 가라앉으려고? 지금 힘 빼봐야 뺐지나? 힘 빼봐야 무게가 줄어드나? 아니, 80kg 되는 사람이 물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힘든다고 무게가 70kg로 떨어지나? 안 떨어지지. 그런데도 인간의 의식은 물에 안 가라앉으려고 어떻게 힘을 빼는 거야. 그 의식으로 힘이 빼려고 의식을 모으면 몸이 이완됩니다. 명심하실 것. 이완에 오늘 이제 요 핵 포인트를 쭉 몰고 와서 여기다 딱 갖다 꽂지. 이완의 핵은 의식이다. 물 위에 떴을 때를 생각하세요. 물 위에 떴을 때 가라앉으려고 어떤 의식을 낼까? 자, 30초 동안 그 한번 의식 모아볼까? 여러분이 지금 물 위에 떠 있다. 가라앉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몸에 무게를 줄여라. 가라앉지 않으려고 의식을 모아보세요. 온몸에 힘을 빼보세요. 물이 안 가라앉게. 물에 가라앉으면 죽으니까 빨리 힘 빼란 말이야. 어떤 의식인지 아시겠지? 이런 의식으로 이완하실 거. 저는 크룬타에 누울 때 또는 봉을 고이고 누울 때 그 의식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서 온몸에 힘을 빼는데 몰입을 하세요. 그러면 죽어있던 신경들이 구석구석의 근육들이 뚝뚝뚝뚝 풀어집니다. 1차적으로 그런 뭉침들이, 근육들이 풀어져야 그 속으로 적혈구가 지나갑니다. 적혈구가 지나가야 영양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가는 겁니다. 뭉치는 상태에서는 절대 양질의 산소를 공급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완이 먼저야. 모든 수행에 있어서 이완이 먼저야. 그 이완은 의식이 먼저고. 이 법문 흘러듣지 마시고, 이완의 핵심은 의식이야. 눕기만 누우면 그 돈 빌려준 사람, 그 돈 뜯어먹은 사람 생각나면 이해 안 될까? 더 경직돼가지고 막 구독. 눕기만 누우면 잘 나가는 생각만 하고 앉았고, 눕기만 누우면 미운 사람 떠오르고, 눕기만 누우면 놀러 다니는 생각만 하고, 이런 눕기만 누우면 서방이 밉고, 눕기만 누우면 마누라가 꼴보기 싫고, 뭐 이런 의식이 자꾸 들어오면 그 몸이 이해 안 될까? 그래서 요령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완할 때 물에 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회 바다에 떠 있다, 두둥씨. 그래서 몸이 물 속에 가라앉지 않게끔 힘을 빼면서, 이때 주의할 거. 호흡이
날 숨이 길어지지 않도록 챙기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염두에 둬야 돼. 사회에 떠 있다 하고 의식을 놓으면 놓되 호흡이 날숨으로 길어지지 않도록. 숨을 많이 마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숨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 요 두 가지만 딱 챙기면서 이 안에 몰입을 해보세요. 아주 효과적입니다.